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이제 이틀 뒤면 개막합니다. 오늘 대구 MBC 특집 뉴스데스크는 세계 물포럼이 열리는 이곳 엑스코 앞에서 진행하면서 이 물포럼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물포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속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류는 10억 명. 물 부족은 지역 간, 국가 간 물 분쟁으로 치달을 만큼 인류 공동의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가 머리를 맞댄 것이 세계 물포럼으로 지난 1997년 1차 물포럼 이후 3년마다 열렸고 7번째로 대구 경북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도출된 물 문제 해법의 실행을 최대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명의 외국 정상을 비롯해 170여 개국 연인원 3만 5천 명이 참가해 세계 물 관련 이슈와 현안을 주제별, 지역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 과정으로 나눠 300여 개의 학술 논의를 진행하고 대구 경북 이행 전략 선언문도 채택합니다. 대구 경북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2,600억 원가량의 직접적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그 물에 대한 어떤 수준도 사실은 이렇게 이입을 하면서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자산은 이게 엄청난 나중에 파업 효과를 미칩니다. 이번 제7차 세계 물포럼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물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물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대기업 총수에서 유수의 학자들까지 참가하는 만큼 대구시는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특화된 멤브레인 생산 시설과 해수 담수와 생수 산업을 알려 외국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 시장 전략과 그 연구, 투자, 기업, 정부, 학계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아주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 경북이 서로 협력하고 하면은 블루골드라고 하는 정말 무한정 커져만 가고 있는 세계 물산업 시장에 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17일까지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이 대구와 경북, 나아가 한국을 물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 물포럼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300여 개의 세션,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학술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역대 세계 물포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박재형 기자가 세계 물포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은 4개 주요 과정에 시민 포럼이 더해져 총 300여 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30개의 세션으로 채워진 정치적 과정인데요. 국가 정상과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 장 등이 참여해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논의 결과의 제도화 실행을 위해 법과 제도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지역별 과정은 2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륙별, 국가별로 당면한 물 문제의 정보 교환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13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주제별 과정은 물 관련 사회, 경제, 환경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요. 교육, 투자 방법 등 공동의 로드맵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 과정에선 물 관련 최신 기술과 각 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상호 교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문적인 과정이죠.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시민 포럼은 전 세계 시민단체, 청년, 여성, 어린이들이 중심이 돼 70개 세션에서 민간이 물 관련 주요 이슈를 재조명합니다. 영화제와 음악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기업체가 운영하는 전시관, 시민포럼 등은 일반인들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 물포럼 기간 동안 회의만 한다면 상당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물 문제를 직접 고민해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엑스코에서 막바지 전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계 물포럼의 주 행사장인 대구 엑스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전시장에는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물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LG를 비롯해서 도레이 그리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지역 토종 기업들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모두 30개 넘는 나라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90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놓고 관람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물포럼이 개막하는 모레부터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포럼이 물 문제를 고민하고 물 정책을 논하는 자리여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시민 참여 행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구시 물포럼 지원단 안중곤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계 물포럼에는 다양한 시민 행사가 마련된다고요? 네, 행사장을 직접 찾아주시면 세계 물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물산업 전시회를 참관하실 수 있고요. 또 야외 광장에는 다양한 공연들, 또 물사진전, 또 각종 체험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포럼이 끝날 때까지 든든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미리 신청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포럼도 열릴 예정이고요. 네, 토요일인 내일은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세계 물포럼을 축하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립니다. 네, 국악 공연과 성악은 물론 유명 한류 스타들도 참가해 개막 전야를 화려하게 장식할 전망입니다. 또 포럼 기간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 앞마당에서는 삼성라이온즈 치어리더 공연과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물포럼 기념 전시가 열리고요. 포럼 기간 대구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안동댐 옆에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물포럼 기념센터는 앞으로 용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풀어나가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안동문화방송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세계 153개국 중 129위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 기근 국가 돌입을 방어하는 교두보는 바로 댐이고 영남 지역의 교두보인 안동댐과 이마댐은 연간 18억 5천만 톤의 각종 용수를 영남 전역에 공급합니다. 댐에서 시작된 용수 관리는 이제 댐 간 융합으로 진화했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이 도수로로 통수되면 저수량이 부족해 그냥 흘려보내던 물을 안동댐으로 보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용수는 연간 2,300만 톤, 영천 보현산 다목적 댐과 비슷한 용량입니다. 이 같은 용수 관리가 1차적 조치였다면 물 소비 관리는 보다 진화된 2차적 조치입니다. 물 부족 상황을 인식시키고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물을 통한 산업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나라의 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물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안동댐 바로 옆에 들어선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바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상 2층에 250석 규모의 강당과 전시실을 갖춘 물포럼 기념센터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물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개관식에는 이 센터의 의미를 상징하듯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 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center here could be very well used to train to bring the young people to provide the learning about water for the young generation. 물포럼 기념센터는 오는 12일 개막하는 제7차 세계 물포럼과
센터 개관을 기념해 역대 세계 물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정유로입니다. 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대구 MBC 뉴스데스크. 이번에는 세계 물포럼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무 조직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예, 그래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기존의 다른 세계 물포럼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97년도 1차 모로코에서 개최된 물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예. 6차에 걸쳐서 물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물포럼이 그동안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논의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6차까지 성공을 했는데 예. 이제는 그런 논의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당장에 국제적으로 물 분쟁 내지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미래를 위한 물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실행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번에 7차 물포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물포럼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지역민들은 이번 세계 물포럼이 우리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지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 관련 산업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걸 합한 것보다도 물 분야의 그 비즈니스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의 진출이 미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7차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해서 대구, 경북이 많은 물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특히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많은 수해와 또 여러 가지 배럴 사태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공적으로 물 관리를 해온 노하우와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입니다. 또 아울러 직접적으로 이번 그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지역의 수천억의 경제적 효과도 올 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제 세계 물포럼이 이틀 뒤면 개막인데요. 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차 물포럼을 2년여 동안 조직위원장을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물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공짜로 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물서듯이 쓴다는 관념 때문에 물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물에 대한 관념 내지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아울러 이걸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물포럼을 통해서 물의 가치를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이번에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하나의 그 모멘텀을 물산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물포럼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세계 물포럼 개막일인 모레 개막 행사장인 엑스코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통제는 시민과 대구를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물포럼이 개막하는 모레부터 17일까지 엿새 동안 엑스코에 소방통제실을 운영하고 소방차량과 인력을 행사장 시설에 근접 배치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화재 취약 대상의 감시 체계도 강화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에 공개된 금속활자 증도가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00년 이상 앞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금속활자의 역사를 바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증도과자 학술 연구를 담당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학계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109점의 증도과자 활자를 검증했습니다. 활자의 남은 먹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377년 직지심체 요절보다 최소한 100년 이상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측정을 한 결과 대략 1100년에서부터 1200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활자의 금속 성분 분석은 물론 서체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신라 이래로 특히 이제 정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구양순 유에 골격이 있고 핵이 명료한 그런 글자체가 유행합니다. 예, 본 금속 활자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동안 증도과자 최초 연구자와 이를 검증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책임자가 동일인이라는 점과 증도과자 출처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 공식 연구 결과 발표로 문화재 지정 절차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 금속활자 인쇄 또는 출판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우수한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증도과자는 직지심체 요절이나 부텐베르크와 달리 활자로 발견돼 그 가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람석이 경기장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재미가 좀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관람석이 올 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펼쳐진 대구FC의 홈 개막전. 경기장 한쪽 코너에 낯설지만 재밌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개막전을 장식한 300여석의 가변석. 축구장 바로 앞에 자리에 관중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입체적인 축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 팬들이 경기장 가까이서 전용구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 이벤트로 한번 했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이걸 보고 좀 전용구장이 대구에도 생기기를. 사실 이런 가변석은 지난 2008년 부산부터 시작해 올해 새로 창단한 서울 이랜드, 대구FC의 개막전 상대였던 부천FC까지 많은 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바꾼 서울 이랜드의 가변석 5000석은 전용 구장을 준비하는 대구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이 레올파크는 가변석의 등장으로 경기장의 풍경마저 완전히 탈바꿈시켰는데요. 대구도 전용 구장 도입 이전까지 가변석이 훌륭한 대안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홈 개막전에 사실상 가변석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한번 설치해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그런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설적으로 좀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구FC의 최종 목표인 전용구장을 갖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대안이 되어줄 가변석. 축구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대구FC는 빠르면 이달 15일 안양과의 홈 경기부터 가변석의 상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을 이틀 앞두고 행사장인 이곳 엑스코에서 특집 뉴스데스크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그 밖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다부터널 안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부터널 대구 방향은 사고 차량 견인 등 사고 수습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는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대구의 최근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침체의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지역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2000년대 이후에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장난감 도서관 대구 서부관이 오늘 대구 시립 서부도서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33번째, 대구에서는 세 번째로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 대구 서부관은
500여 종의 장난감을 빌려주고 각종 도서와 DVD 대출도 해줍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유치한 장난감 도서관은 신세계그룹이 설립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500만 원의 운영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경남기업은 1,500억 원대의 서대구 지구 주택 재개발과 144억 원 규모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일부 그리고 1,100억 원대의 영천 상주 고속도로 공사 일부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와 영주에서도 각각 60억 원대와 93억 원 규모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과 병원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 앞에서 18일째 천막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경북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대부분 급식 종사자나 돌봄 전담사 등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면서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급식비와 장기 근속수당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대구은행의 한 지점에서 60대 고객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500만 원을 송금하려던 63살 이모 씨를 찾아 송금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못 믿겠다는 이 씨를 설득시키기 위해 경찰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